오씨. 아, 이렇게, 이렇게 지내? 아예 그냥 다시 가져갈 일이 없게? 아, 그렇지. 왜냐? 잘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밥 먹었어? 어? 밥. 해장국 먹자, 해장국. 나가서? 아니, 나 뭐 속이 너무 안 좋다. 이거 뭐 시켜 먹잖아요. 내가 잘 안 시켜 먹어가지고. 먹을 거 있어, 집에? 중국. 내가 이게 별로 없어. 피자랑 족발 이런 거밖에 없어. 근데 이런 거 계속 먹잖아? 응.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고? 너 지금 한 15kg 붙었지? 어. 아니, 괜찮아. 아니. 이게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 더 친다고? 이게 종착역이 아니고 진행형이야 지금. 그지? 나 시킬게 형. 여기 다 있어. 이런 게 배달이 된다고? 배달해줘. 네, 감사합니다. 그 저 우거지 감자탕. 우거지 감자탕 그거 밥 줘요? 네, 두 공기 드려요. 네, 그거 하나 그 카드로 갖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먹고 치워놔야지. 또 누나 또 화내겠다 이거. 화는 안 내? 화 안 내? 어.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싫어하겠지. 그치? 그게 너무 더워. 표시는 잘 안 해. 말년이 형은 예전에 그 포털에서 연재를 같이 시작을 했어요, 데뷔를. 그때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그 상수동에 있는 반지하에 집을 하나 넣었는데 한 5, 6개월 지나더니 야, 나 결혼할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5월. 작업실을 빼서. 아, 근데 지금 생각하기엔 좀 창피하다. 그때 누나한테 뭐. 술 취해가지고 누나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말년이 형은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말년이 형 발목 붙잡고 있는 것 같다고 그 반지하에서 그 기억나? 열등감이 어마어마했어 니가.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저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왜 걔 안 무서워요? 걔한테 안 무서워. 아 뭐야 안 무서워. 펜슬 계속 하면서 아 만화 잘 그렸어요. 형은 이제 진짜로 그 막 선으로 막 찍찍 그려도 재밌더라고요 만화가. 근데 난 이걸 뭐 선 따고 뭐 별별 하면 시간이 막 한 3, 4일 걸려요 그림이. 근데 딱 두 개 올려놓으면 말년이 형만 한 뭐 와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내 건 뭐 반응도 없고 잘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요? 좀 괴로워했었죠 그런 걸로. 근데 형이 그 빨리 장가 가기 잘한 것 같아. 그래, 거기 내가 그래. 봤을 때 거기서 한 1년 정도 더 살았으면은 아, 평생 안 봤을 우리 사이는 파국으로 치달았을 거야. 그지? 내가 그 네 에피소드는 만화로 쓸만한 게 엄청 많은데 써? 아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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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아니 그냥 차기작 타이틀 아니 막 이상한 거 말고 막 기안84 무슨... 그 관찰기 파무로 곤충기 같이 그런 느낌으로 충분히 한 20회, 30회는 할 수 있거든. 관찰하는 느낌으로. 영광이지, 형이. 그래? 영광이다? 영광이지. 한다? 아니, 거기서 훅훅훅 일어나서 아. 나는 책임 안 져? 나도 그래, 나도 그림도. 난 네이버에 말해가지고. 괜찮네, 그럼 시너지 있겠네. 왔다. 안녕하세요. 우후. 맛있겠다. 어이, 우리 집 상이랑 비슷하네. 맛있겠다. 오씨. 아 이렇게 지내? 아예 그냥 다시 가져갈 일이 없게? 아 그렇지.
누나 언제 온대? 떡하고 나서? 누나도 맨날 집에 뭐야 집에서 애기 보고 그러나 보네. 형 일하고? 그치. 그럼 셋이 있는 시간이 많겠다. 13살 되면 방문을 걸어 잠근다는데? 몇 살이요? 5살. 용돈 주면 용돈 주면 돼. 용돈 주면 다 좋아해. 돈 주고 막 그렇게 하지. 그게 전형적인 그 방문 닫는 그 코스야. 돈으로 해결할 때 그게 전형적인 46대 방문 닫는 코스. 아 진짜? 아빠가 나한테 어?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되는 거야. 내가 너 먹여 살리려고 내가 어? 내가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돈 그러니까. 벌고 하는데 이게 누가 나한테 할 소리냐? 아 됐어! 됐고! 아 진짜? 말 걸지 마! 쾅! 진짜 그러면 나는 아 어떻게 하지 그거. 만약에 나중에 소영이가 형 찬밥 대접하면 나한테 말해. 뭐라고? 뭐 어떻게 해? 내가 가서 얘기해 줄게. 대기도 안 듣는데 생판 처음 보는 아저씨 말 듣겠네. 생판 보는 아저씨 와가지고 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뭐 맛없어요? 아니 나 원래 맛없게 먹어. 지금 굉장히 배고픈 상태인데 옛날부터 그냥 맛없게 먹고 이게 지금 엄청 맛있게 먹는 거야. 아유, 맛있게 좀 먹어요. 가자. 응? 소영이랑 잘 놀아줘야 돼. 응? 소영이가 막 자꾸 막 뭐라고 하면서 이제 막 친해지려고 막 오는데 되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상처받아. 그 부침성 좋아 옛날에는. 근데 옛날에 봤을 때 너무 애기라서 얘가 뭐 나 기억도 못할 텐데 걔는. 그치 왜냐면 이 근처에 와도 애기를 네가 안 보니까. 너 자신 빼고는 관심 있는 인간. 아니 봤어 그때 피자 먹으러 갔을 때. 세상에서 야, 너한테 가장 제일 충실한 사람이잖아. 저 형 적당히 해라 적당히. 적당히 해라. 어디야 우리? 키우면 안 돼? 여기서 기다려. 여기가 차가 와. 응. 우리가 아 여기서 여기로 와? 어린이 그 유치원으로 데리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셔틀버스가 태워다 줄 때 가끔 형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애 기다려? 집까지 보통 아내랑 같이 나오거나 집 안까지는 안 데려다 주네 그래도. 어디? 집 안까지? 유치원 버스가 아니 애 그 내려서 이렇게 집까지 집 안까지 선생님이? 선생님이 아 왔다 소영이랑 잘 놀아줘야 돼. 리액션을 잘해줘야 돼. 안녕하세요. 소영 안녕. 소영아 왜? 아빠 친구. 자 조심히 가세요. 내려. 잘 가.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소영아. 그래. 그래. 알아? 삼촌 기억해? 이런 동시 들려줬네. 야 삼촌 기억해? 기억해? 동생 동시 알려줬어요. 뭐라고? 시마리오만 10등 나와요. 시마리오면 시 나온다고? 시마리오면 10등 나와요. 아, 10등 나와? 네. 되게 신기하네. 나 기억하네 그래도. 깐난 애기 때 보고 이제 작업실 안산에서 형이랑 쓸 때도 그때 뭐 간간히 보고. 야 소영이 최고다 최고. 최고야. 다 했어? 세 최고. 아빠 내가 둘째 신기야. 수영아 밖에 나갔으면 손 씻고 와야 되는데. 수영아 손 씻자. 내가 발 냄새 나서 내가 씻고 올 거야. 수영아 삼촌 발 씻을 때 손 씻자. 이쪽으로 와봐. 냄새가 심해가지고. 아유 이게 또 애 병 걸리면 안 되니까 이게 손발 닦아야겠다. 도와주지 마. 알았어. 닦았어? 네. 닦았어? 너 제대로 안 닦였어. 야 삼촌. 다시 해. 삼촌도 발 씻었어. 삼촌 발 뽀드득거리는지 만져봐. 형. 축축해. 축축해? 야 이게 단가 우리? 아 솜사탕. 솜사탕 있고. 솜사탕도 있고. 먹을까? 자 이걸로 해서 먹어. 처음에 먼저 어떻게 해야겠어 소영아. 삼촌 하나 줘. 삼촌이 사줬으니까. 자, 삼촌 줘. 한 입 줘.
좀 더 줘. 너무 조금이다. 삼촌은 이만큼 주고. 삼촌도 많이 줘. 너 필요 없어요. 그래 그래. 나 눈깔 찌를 줄 알고. 엄청 많이 줬어. 생일도 먹고. 그래. 네가 더 많이 먹네. 욕심꾸러기구만. 야, 그거 삼촌 먹던 거 먹으면 어떡해. 어때? 맛이 좋아? 너 잘 때가 또 뭐가지? 그거 잘린다 또? 그렇지. 세 마리 다 붙였다. 파라올라포스다. 파라올라포스. 여기 뒤에.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 다 알아. 공룡을 삼촌보다 더 많이 하네? 공룡 박사. 얘도 브락토사우스 아닌가? 티라사우스 됐네. 이거 육식 공룡인 거 알아? 이게 다른 공룡 막 잡아먹어 해. 막 사람도 있으면 사람 다 잡아먹을걸? 아니에요. 고기도 먹거든요. 고기니까 먹지, 사람도. 다른. 삼촌 싫지? 가라고 할까? 수영아, 삼촌 가라고 하자. 이상한 소리 한다. 메롱. 재밌어? 삼촌이 비행기 태워줄까? 비행기? 수영이 비행기 태워줄까? 일로 와. 비행기 한번 타자. 비행기 한번 타러 가자. 수영아. 이걸 하면 좋아할 그래. 수 있다. 자, 가자. 가자, 가자. 수영아, 간다. 가자. 어느 나라로 갈래, 수영이? 일본. 일본 간다, 일본. 간다. 간다. 간다, 일본. 쫘라. 일본이야, 일본. 일본 도착했어. 일본 왔다. 아이고. 이거 뭐야? 이게 관심사가 30초에 한 번씩 바뀌어. 아, 계속 빨리빨리 따라가줘야 되네. 이 호흡을 따라가주지 않으면 비행기 끝났으면 바로 쫓아와야 돼. 이게 스피노 사우저스인가? 이거 봐라, 이거.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거? 이거 만드기. 우리 아까 산 만드기. 만드기. 맞다, 그것도 샀잖아, 소영아. 젤리 괴물. 아직 괜찮아? 젤리 괴물. 젤리 아까 산 거. 젤리 괴물! 끝났다는 뜻이야. 이게 끝났어? 풀이 끝났나? 이거 만드기 끝났어. 잡았다. 만드기 버려야 돼. 이거 진짜 이거.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이게 느낌이 다 이상해. 삼촌도 좀 줘봐. 다시 한번 만져보라고. 오, 이거 뭐야? 그치, 느낌 이상하지? 저거 만들 수 있는 거 있어? 아니, 엄청 조그만 달팽이. 엄청 조그만 달팽이 이거 아니야? 아빠 달팽이 한번 만들어줄게. 수영아, 비행기 또 안 탈래? 삼촌한테도 관심 좀 줘. 삼촌이 관심을 한 30분 이상 안 주면은 야, 삼촌이 오늘이랑 불안 증세가 일어나. 안절부절한다. 이거 소영아 만든 거다? 이거 뭐게? 빠름이에요. 어? 이제는 빠름이에요. 빠름이. 야, 이거 졌어. 졌어? 졌어 아니에요. 뭐야? 토끼예요. 토끼야? 그리고 여기 등에 보면은 당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근이 붙여놨어. 세 개. 먹이. 아, 먹이. 빠름이. 아빠 프리파라 놀이 하자. 프리파라 놀이 할까? 난 시온. 삼촌이 도로시하고 아빠는 레오나 어때? 그래, 좋아. 내가 도로시야? 응. 나는 레오나. 알았어. 시온. 응. 우리 팀의 리더. 알았어. 우리 둘은 쌍둥이. 쌍둥이야? 응. 재밌어? 봐봐, 아이돌 데뷔 직전. 응. 정식 아이돌 뭐 이렇게 있어. 공연을 해서 응. 그 등급이 올라가는 거야. 응. 아, 저 피라미드 구조네. 마이너 리그에서 막 올라가듯이. 알았어. 해볼게. 이거 뭐? 시온, 우리 연습해야지. 프리파라 연습. 공연을 이미 하고 있어. 함께 시작해볼까? 바로 지금 어떻게 내 겁과 속에 두근 거리 나를 지켜. 우와! 아니야! 우와!
뿜뿜뿜뿜. 자, 변신! 변신! 시온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자, 그 다음. 도로시 차례. 도로시? 도로시의 무대. 나도 해야 돼? 야. 삼촌도 노래 알아야 추천해 줄 만한 노래. 좀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 형 노래 알아 이거? 내 생각에도 하고 들어가자. 메이크? 소희가 아까 부른 거? 소희가 대신잖아. 됐어. 나는 소영아, 난 나만의 노래를 부르겠어. 그래, 아예 소영이 아니 시온? 시온. 잘 들어 시온. I'm a lovey 눈에 콩깍셔스 베베. 하이실종의 흰 와이셔츠 베베. 사랑이야 천사야 오 지저스 베베. 눈 부셔 베베. 선글라스 베베. 정신이 망신이야 홀렸어 내게. 피가 한쪽으로 또 쏠렸어 내게. 살려줘 베베. 경찰 베베. 베베 베베 지금 저놈만 아름다워줄래. 이거? 지연의 노래라고? 원래 힘든 노래야. 자, 자 도움 덮개 잘, 도움 덮개 쫙. 힘들다. 힘들어요? 나가네. 어? 삼촌 멀쩡하지? 이제 같이 바로 갈 사람. 여기. 안 돼, 두 명밖에 할 수 없어. 그래, 그럼 둘이 해, 둘이. 자, 바둑하자. 여기 앉아. 넌 위쪽에 해. 둘이 해. 자, 바둑 먼저 해. 백방이 백 넣고 이제 너 차야. 어, 백 더하기 백. 11 더하기 11. 11 더하기 11? 응. 그럼 얼마야? 내가 이기길 바래. 그래? 1 더하기 3. 네가 최고야 시온. 대단해. 아, 이제 소영이가 만날 때부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한 지금 몇 시간이야? 6시간 동안 계속 말을 계속하대요. 이거 뭐 한 세네 시간 지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나라 이 부모님들은 다 모두 존경해야 되는 것 같아요.